쌍용차에서 이런 좀 젊은 디자이너들이 참가를 하면서 참 센세이션한 디자인을 만든 것 같아요. 첫인상은 매력적입니다. 아, 정말 좀 강력한 느낌이네요. 특히 제가 좋은 느낌은 이렇게 매트한 무광 재질의 토레스의 레터링과 포인트 역할이 하나 있어요. 빨간색 견인고리가 아, 예상보다 괜찮네요. 그리고 눈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매석기 쪽을 팍, 이게 그 눈썹이잖아, 그렇죠? 아주 날카로운 눈빛을 보는 느낌인데요. 헤드램프는 마치 실내에 있는 계기판처럼 슬림한 느낌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슬롯. 조금 우려를 했었어요. 이 부분인데 스키드 플레이트의 도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렴해 보이면 어떡하나. 이 부분이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난다는 맞아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저는 사실 이 디자인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손이 들어갈까? 지금 보시면은 손가락 중에서 다른 손가락 안 들어가고요. 새끼손가락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높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색상은 아이언 메탈 색상입니다. 현재 휠은 245, 45, R20인치가 장착되어 있고요. 측면부의 경우 쭉 떨어지는 디자인에 굉장히 높은 전구를 갖고 있어요. 오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한 19cm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지금 알려드릴게요. 열어볼게요. 닫힌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외부의 디자인이 나와 노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에 거의 닿거나 어떤 파손이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문을 열고 나면 생각보다는 사이드 스텝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은 네모고 네모한 디자인인데 토레스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LED로 강렬한 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토레스 측면부의 디자인 특징 하나, 바로 이 C필러네요. 굉장히 넓어요. 마치 7인승 차량처럼 2열과 3열을 분리하는 느낌인데 현재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은 아니죠. C필러에 굉장히 두터운데 아마 나중에 이쪽에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사다리와 같은 파츠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보시죠. 예상보다 깔끔해. 토레스의 레터링이 타이어 형상의 모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만약에 쌍용이나 아니면 이제 쌍용 마크 있었잖아요. 이 부분보다는 이렇게 토레스라는 레터링을 넣은 것이 훨씬 제 생각에 나아 보이고요. 위에는 보조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토레스 차량이 처음 포착이 됐을 때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스마트 전동 게이트가 달렸네요. 작동되는 속도는 적당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높이 조절 같은 기능들은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레스의 커스텀 패키지 중에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바로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인데요.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는 지금 현재 제가 열어놨어요. 이러한 열쇠를 통해서 돌려서 열면 짜잔! 아주 큰 공간은 아닙니다. 근데 있을 건 다 있어. 근데 되게 좁다. 예상보다 작다. 측면부 디자인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고요.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와 위쪽에 루프 캐리어, 루프 크로스바, 루프 바스켓 등을 설치할 수도 있죠.